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나이 중도 입덕기, 치아문 첨첨 접수 미만. 결혼식을 앞둔 두 사람, 서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우샤오는 아직 결혼식 들러리를 구하지 못한 자오판 저우 때문에 차이아스에게 전화하는데 쿨하게 승낙하는 차이아스. 자오판 저우는 이렇게 저우샤오와 있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고 엄마들은 둘의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아빠 팔짱을 끼고 신부 입장을 하는 저우샤오. 아빠와 이야기를 하며 들어오는데 아빠에게 저우샤오는 아직 어린애 같습니다. 자오판 저우가 손을 내밀고 저우샤오가 팔을 빼려 하지만 아빠가 팔을 빼주지 않습니다. 결국 저우샤오의 손을 자오판 저우에게 내주며 행복을 빌어주는 아빠. 멀리서 결혼식을 지켜보는 자이춘. 자오판 저우와 저우샤오의 키스로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부케를 받기 위해 나온 들러리들. 러웨이가 받게 되는데 부케가 필요 없는 러웨이는 주루에게 부케를 넘깁니다. 결혼식 후 집으로 돌아와 축의금을 세는 저우샤오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온 자오판 저우. 그는 결혼식 후 모여있던 부모님들에게 전화해 술주정을 부리며 맺혔던 말을 쏟아붓습니다. 이 모습에 웃음 짓는 부모님들. 배고프다는 자오판 저우에게 침대에 있던 대추라도 먹으라 하는 저우샤오. 자오판 저우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번외편 리뷰였습니다.